널 부른 이유는 너희 엄마 때문이야. 제보 전화는 왔니? 아니요, 아직. 그깟 종이 쪼가리 백날 붙여봐야 소용없어.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.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람 찾는 일도 결국 돈과 시간 문제야. 근데 넌 둘 다 없잖니? 둘 다 가진 내가 널 도와줄게. 네? 절 도와주시겠다고요? 대신 내 앞에서 사라져. 재욱이 앞에도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고. 그 말씀은 제가 일하는 곳을 떠나라는 말씀인가요?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널 언제든지 교도소로 돌려보낼 수도 있어.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건내 마지막 배려야. 나쁘지 않은 제안일 거야. 생각해보고 대답해줘. 그만 가봐. 아니요, 지금 대답하겠습니다. 싫습니다. 전 아무 데도 안갈 거예요.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동냥 그릇마저 네 스스로 차버렸구나. 네가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. 후회하게 될 거야. 적선 받을 이유 없습니다. 제 힘으로 저희 엄마 찾아낼 거예요. 말씀 끝내셨으면 그만 가보겠습니다. 친딸도 아니면서 엄만 찾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? 널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, 너희 엄마. 넌 버림받은 거야. 저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. 친부모보다 더절 아끼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세요. 그런 사람이 도망을 가? 대표님이 정재희 씨 생각하는 마음처럼 저희 엄마와 저도 그래요.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이 그런 것처럼요. 그 더러운 입에 우리 재희 이름 올리지 마. 그리고 네 일에 더 이상 재욱이 끌어들이지 마. 이건 경고야. 명심해. 가증스러워.